조카들이 행동을 할 때 여기에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엄마가 가끔 몸이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게 영혼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고 이렇게 할개를 친다. 요때는 이 집안에 지금 너희들이 질량이 작은 겁니다. 우리 기운이 약하다 이 말이죠. 우리 기운이 뭐가 약하냐? 너의 영적인 힘이 약하다. 영혼들은 항상 집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고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항상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이 약하면 휘둘린다 이 말이야. 영혼이 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네 기운이 약하면 영혼들한테 휘둘리니까 힘들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더라도 네 기운이 약하면 손님한테 휘둘립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기운이 약하잖아요. 약하면 어떤 사람을 사귀었는데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휘둘린다 이 말이죠. 내 기운을 지금 보충시켜야 된다. 그걸 치내려고 들지 말고 내 기운을 보충시켜야 돼. 그럼 보충시키는 건 어떤 방법으로 보충시키냐? 지식입니다. 그래서 생활도를 닦는 거예요. 생활도는 공부하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을 갖춘다.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갖춤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질량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질량이 우리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져야 됩니다. 육신의 질량을 좋아지는 것은 그 한계가 있어서 육신은 질량이 아무리 좋게 해도 그 질량 이상은 더 좋게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은 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를 넘으면 여기서 트러블이 일어나게 돼가 있어요. 영양도 너무 많이 오면 트러블이 일어나고 뭔가 물질도 너무 많이 오면은 이것이 트러블이 일어나서 육신이 잘못된단 말이죠. 근데 지식은 많이 염은 열수록 이 질량이 좋아지고 밀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식을 못 갖추면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식은 영혼이 에너지입니다. 영혼은 진화 발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나예요. 우리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혼이 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이 육신 안에 육천육혈로 들어가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영혼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인간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단 말이죠. 이 에너지가 내 육신 안에 들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본 나지 이 육신은 지금 100년 안팎으로 살아나가면서 연장으로 이 3차원에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보존을 잘 해가며 우리가 쓰면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영혼이 얼마나 진화를 하느냐 발전하느냐 요거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진화 발전한다라는 것은 한 대 한 대 오면서 이 지식을 갖추면서 진화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량이 좋아지고 밀도가 생기고 이 질량이 좋아지면 어떤 영혼들도 어떤 신들도 여기 와서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왜? 질량의 밀도가 좋으면 못 흔듭니다. 이게 우리가 비물질 에너지인 우리 영혼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 물질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체거든요. 우리 영혼은 영체다 이 말이죠. 이 영체가 본 나지 대자연의 특별한 에너지 원소 이 에너지 이것이 나지 이것이 자꾸 밀도가 좋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는 앞으로는 방법이 없다.
왜? 과거에는 신들도 영혼들도 질량이 낮았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도 같이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신들도 영악해졌고 힘이 세졌어요. 사회도 굉장히 밀도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아주 내 영혼이 질량이 낮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구제할 방법이 없다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러죠. 이 원리를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가난한 것은 생각의 질량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님이 돈을 준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고 돈을 줘봐도 생각의 질량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누가 밀도가 조금 큰 사람이 와서 흔들어버리면 돈 다 내줘야 돼요. 뺏겨. 내기 안 돼. 살을 집에 열 가마를 줬는데 누가 와서 조금 울면서 살 흔드니까 그냥 두 가마 주고 세 가마 주고 한 가마 주다가 내기 없어진다니까. 이게 나의 영혼의 생각의 질량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거는 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영혼들이 오더라도 집착이 강한 영혼들이 오는데 나의 지식의 질량이 좋아지고 이 밀도가 생기면 영혼들이 흔들 수가 없어요. 오기는 와도 내 육신을 네가 흔들 수도 없고 내 영혼을 흔들 수도 없고. 근데 이놈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무릎 꿇고 절하고 그냥 이래 하라니까 이래 하고 저래 하라니까 저래 하고 시간대 빌어라 빌고만 있다가 보니까 몇십 년을 그렇게 살면 이 집안들이 너의 밀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귀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기운이든 어떤 세포가 들어와갖고 우리 그 이게 그 균이 들어오더래. 균도 밀도가 커요 지금. 구제 방법이 없어요. 공부하세요. 어떤 공부? 정법 강의 들으세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이 강의가 스승님 말이라고 들어라 이 소리가 아니고 세상에 정법이 있다면 그 정법의 강의를 오늘날에 우리한테 진리로 다가오고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강의를 들으라 이 말이죠. 이 길 하나밖에 없어. 이거 30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야만 했고 선지식이라 하고 깨쳤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밀도를 키워주고 생각의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강의를 하고 생활도를 닦을 수 있도록 이런 기운을 내리줘서야 하는데 이거를 안 해주는 바람에 우리는 전부 다 밀도가 낮아가지고 자연에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어요. 영혼들도 자연입니다. 나도 자연이고 이 건물도 자연이에요. 이게 공예인 것 같지만 공예가 아니고 이것도 자연이에요. 쇠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땅에서 나온 겁니다. 땅에서 나온 걸 아주 밀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모든 이 세상에는 지식으로 하여금 지식의 밀도가 커지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아주 밀도 있게끔 제품을 만들어갖고 우리는 쓰고 있는 자연 속에 사는 거예요. 공예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 말이죠. 인류의 지식의 밀도가 강해지면 인류가 변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더 크게 뭔가 생각을 열 줄 아는 나의 질량을 만들어야지. 어째 그걸 이 탓하고 앉아갖고 나는 계속 어렵게 사는 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지식을 전부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도 일반 지식만 갖췄지 진리를 못 먹어가지고 이게 20, 30년 동안 지금 진리가 안 나오는 바람에 우리는 새로 아주 밀도 있는 지식을 못 갖췄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누구 말에 눈물을 찔찔 흘림에 당하고 세균이 와도 세균에 당하니까 약으로 풀라 그러고 내 자신의 건강을 지금 이
전부 다 의존만 하고 있으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정법 강의를 안 들으면 답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스스로 내 힘이 다 좋아진다 이 말이죠. 응? 첫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생활 돌을 닦으면 어떻게 되냐? 돌멩이한테 절안합니다. 이게 안 돼. 내 밀도가 작을 때는 돌한테 절이 됐다니까. 돌. 나무한테도 절이 됐어. 저 바다, 물한테도 절하더라니까. 물한테도. 내가 밀도가 작으면 아무 때나 고개 숙여요. 내가 밀도가 아주 충만해지면 어디든지 고개를 숙여지는 게 아니고 돌을 내가 다루습니다. 물을 내가 다스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내 자신의 기운의 밀도가 커지면 커진 만큼 뭐든지 다스리내는 겁니다. 사람이 아주 사회 기운을 가지고 와도 그걸 내가 접하면서 다스리낸다 이 말이죠. 이래갖고 내가 안 흔들리고 그게 사회 당하지를 않아. 사회 이 영혼들은 사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착기. 집착기니까 지금 이 조상신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영혼들을 바르게 이끌 시대지 영혼들한테 무릎 꿇고 어디 술을 바칠 시대지 아니라는 거죠. 끝났어 이게. 이제 고른 길을 우리가 이 사회 선지식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걸 차츰차츰 우리를 가리키고 밀도를 키워주고 지식을 갖추어주고 이렇게 목회해줬던 게 오늘날 또 술을 따르고 앉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법 강의는 그냥 이 사람이 한다라고 해갖고 정법 강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진리로 다가오고 맞는 법이 정법입니다. 오늘날 우리한테 다가오는 법. 응? 과거에는 말이죠. 절에서 이야기하는 스님들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모질할 때는 그것이 우리한테 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영악해졌어. 더 질량이 좋아진 사회이기 때문에 질량이 좋은 상태로 그걸 계속 주면 이거는 내한테 질량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공부가 있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선생이 어땠어요? 신보다 더 컸어요. 신보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가 이거는 경전입니다. 경전. 초등학교 교과서가.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교과서 경전이 되나요? 참고서는 될 수 있어도 이건 경전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그만큼 자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경전이 되나요? 참고서는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예수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참고서가 된다니까. 나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참고서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불경이 지금 우리한테 경전이 되나요? 참고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경전은 우리 질량의 위에 있는 게 우리 경전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야기는 무엇을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질량이 아주 밀도가 좋아지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과거의 것을 계속 우리가 접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스님들이 그 경전을 보고 책을 정리해갖고 꺼낼 때 이 나라에 인기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책이 한 권 나오면
그거 아주 벌떼같이 달라들어갖고 그걸 전부 다 흡수했어요. 지금 스님들이 책을 써갖고 꺼내니까 그만큼 달라드나요? 그냥 시둥구리해요. 그때는 그분들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예요. 막 무조건 나오면 그냥.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질량이 작을 때는 조금의 질량 있는 거를 주니까 너무 달게 받아. 우리는 흡수를 했다. 흡수를 했는데 자꾸 흡수를 하면 자꾸 커진다 이거죠. 우리는 이만큼 그걸 흡수하면 다 커버렸는데 맹 또 그걸 갖다 내놓습니다. 초보자는 이걸 보겠지만 조금만 보고 나면 세상이 우리 접하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건 조금만 보면 이해가 다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참고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사회에 나와 있는 모든 경전은 참고서밖에 안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새로운 법전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새로운 법전.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줄 진리가 있느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게 내가 법을 주는 거예요. 크게. 일단 정법이 뭔데 나는 듣기 싫다 그러면 듣지 마세요. 그럼 고생 더 하세요. 더 하고. 누가 이렇게 그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도 정법을 접하고 너무 좋더라고 이러고 같이 듣자 이렇게 하니까 그럼 같이 들으면 너도 좋아집니다. 너도 좋아지고 너는 구신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100일이라도 열심히 들으라 이 말입니다. 100일이라도 열심히 들으면 영혼으로부터 해방돼요. 내가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3년 들으세요. 3년을 열심히 내가 듣고 나면 내 기운이 내 영혼이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성장을 해갖고 어떤 구신도 나를 못 흔듭니다. 이렇게 해서 내 건강에 문제가 없고 내 영체가 문제가 되면 육신에도 문제가 와요. 영혼이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주인공이지 우리 육신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영체가 질량의 밀도가 낮으면 육신은 금방 이게 약해집니다. 병에도 금방 걸리고 전부 다 사람들의 이게 말소리에도 약해져 갖고 내 이게 그 몸이 아주 뭐 이렇게 아주 쪼그라든단 말이죠 이게. 그래 갖고 금방 이게 자연에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누구 말 한마디에도 그냥 감정이 상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하되고 하다 보니까 저하될 때 병이 오는 거예요. 병균이 그때 발복을 해버리거든요. 내가 건강한 것은 누구 말을 들어도 이것을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때 내 몸은 항상 건강해집니다.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이해를 할 때 그때 내가 수축되지 않아. 요럴 때 어떤 균도 어떠한 사회에 있는 기운도 나를 해칠 수가 없는 요렇게 우리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